안녕하세요. 스케치업 보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 모델링을 같이 진행하며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과 상담해본 내용 중 열심히 만들었는데 웹툰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비율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치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면을 기준으로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원룸 도면을 검색해 캡처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스케치업을 실행하고 파일, 임포트 순으로 들어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하여 이미지를 선택하여 가져오기를 합니다. 줄자 도구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합니다. 타이핑으로 숫자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치수를 변경하겠냐고 묻는 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해 치수를 변경해줍니다. 오늘은 이미지 가져오기와 줄자 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줄자는 단순히 치수만 측정하는 도구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 순으로 들어가 스타일을 보기 좋은 스타일로 선택을 해줍니다. 레이어로 들어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평면도를 선택한 후 모델 인포로 들어가 평면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레이어는 온, 오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레이어로 각 부재들을 지정해 주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오늘은 개체 가져오기, 줄자 기능, 레이어, 스타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모델링을 하면 고생해서 만든 모델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깟 거 대충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능하면 도면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해주시고
도면이 없으면 치수를 지정해가면서 제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스케치업 부시기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